1장 29장에 있는 제사장 옷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제사장 옷을 살펴보기 전에 그 옷에 대해서 성경의 전반적인 그 여러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예? 예, 맞습니다. 의식주입니다. 그 의식주에서 왜 의식주라고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식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식의주라고 하든지 의자가 옷의자죠, 그죠? 그러니까 옷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뭐 별 이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옷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집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은 참 살기가 살 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동물들이야 뭐 옷이 없어도 살아가고 집이 없어도 살아가지만 또 우리 사람들 중에서 노숙자가 있어가지고 홈리스들이 그냥 뭐 길거리 자기도 하는데 잘못하다가 얼어 죽기도 하고 또 너무 더워서 뭐 또 더워서도 또 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집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먹는 것은 뭐 두 말 할 필요가 없죠. 먹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리고 옷은 입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뭐 사실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나라마다 문화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일본이나 독일은 남녀 혼탕이 있어요. 뭐 그리고 뭐 터키 같은 나라는 목욕탕이 있는데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들어가지 옷을 벗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하고 또 다르죠, 그죠? 그렇게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옷을 이제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육체는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너무나 놀랍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몸에 뭐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뭐 생각을 아니면은 그 과학자들의 그 의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육체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언제 우리가 부끄러움이 왔냐 하면은 죄를 범하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두 사람만 있었는데 그 아담과 그 여자가 부부로 있었는데도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분명히 옷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았고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가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시는데 무엇이 부끄러울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이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하고 더위를 이기고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만 입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은 부끄러움이 없다면은 좀 심각해지죠. 이게 그냥 우리와 같이 살 수 없는 또 특별한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어떤 부끄러움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벗은 몸을 보면은 우리 안에서 이 죄의 정욕이 꿈틀거리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부끄러움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마음에 죄를 범하고 나서 이러한 음란한 그 정욕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벗은 몸을 보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생명이 있는 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것을 구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나 그것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자 먹는 것도 우리가 먹지 못하면 죽지만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음식을 빼앗아 먹으면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빼앗아 먹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아 저것을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 저 사람의 음식을 내가 빼앗아 먹어야 내가 살 것 같다 하고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우리는 도둑질하게 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는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몸을, 벗은 몸을 볼 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이미 이 음란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그랬을 때 이미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가늠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옷을 입고 또 입지 않는 그것을 떠나서 이미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한 가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뭐 도저히 어떤 억제할 수 없는 그냥 계속 마치 뛰어다니는 뭐 어떤 뭐 용수철이 막 튀듯이 우리 마음에 이 숨기고자 하고 그렇지 않은 척 감추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욕망들이 절제할 수 없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이런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의 범절도 필요하고 이런 어떤 사회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이것을 억제하고 잠시 이것을 누그러뜨릴 뿐이지 교양이 있든가 지식이 많든가 돈이 많든가 명예와 권력이 있든가 상관이 없이 이미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나에게도 그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것이 있고 또 내가 어떤 특별하게 큰 어떤 비도덕적인 탈선을 행하고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넘지 말아야 될 그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어서서 상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할지라도 또 어느새 다시 튀어나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가리는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가려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잎이 말라서 또다시 그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 잎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종교고 인간의 도덕이고 그리고 인간의 교육이고 또 인간의 어떤 에티켓이라고 하는 예의 범절입니다. 이것으로서 어떤 아무리 선하게 종교적인 어떤 경건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이 마치 튀어나오는 이런 정욕들을 이기고자 할지라도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또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우리의 훈련으로 그리고 교육과 지식과 또 사회적인 어떤 교육으로도 이것은 사람이 볼 때는 잠시 가려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것입니다. 비도덕적으로 음란한 가운데 탈선을 하는 자나 그렇지 않고 신사숙녀처럼 그렇게 점잔을 빼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속에서 이런 정욕적인 부분들을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절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다 범죄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몸을 가리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인간의 어떤 노력에 무익함,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정말 이 옷의 중요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게 그 범죄한 첫 사람과 여자에게 주신 것은 가죽옷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이죠. 3장 7절은 이제 부끄러워서 무한한 잎으로 이제 치마를 하였더라 했지만 21절에는 이제 가죽옷을 입혔다라고만 딱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죽옷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언급도 없습니다. 그럼 가죽옷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냥 가죽옷을 입히셨다고만 하셨을까? 그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된 제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물의 그 가죽을 얘기합니다. 그 동물의 가죽을 하나님께서 입히심으로 더 이상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옷에 대한 의미는 바로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옷을 그냥 추워서 더워서 멋을 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그게 맞는 옷을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죄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희생된 제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냐?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마련한 가죽옷을 입기 전까지는 어떠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아닌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의식의 몸을 담고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든 무화과나무 잎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가죽옷이 상징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시고 그분의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기까지 그 옷을 입기까지는 우리 인생은 벌거벗은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는 벌거벗음을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자기가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면서 마치 그것이 문제가 없이 죄가 없다는 등 부끄러움도 없다는 등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육신으로 난 자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옷, 의의 옷, 공의의 옷을 입히시고 찬송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이 죄를 가리는 그래서 속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파, 코페르 이렇게 나오는 단어인데 이것이 원래 뜻은 뭐냐? 덮다는 뜻입니다. 덮다. 그래서 속죄는 결국 덮는데 무엇으로 덮느냐? 바로 희생된 제물의 피가 흘려져서 그 가죽으로 덮는 것이 속죄라는 것을 그 단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은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보다도 더 우리에게 은혜롭고 영화롭고 감사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루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고 그분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이제 정각, imputation이라고 해서 그때 위대한 wonderful exchange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그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과 동등한 의로움, 100% 완전한 의로움, 하나님 아들의 의로움.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의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늘나라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옷을 입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분명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 구약의 그림자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것을 모형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 다른 방향에서 좀 더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출애굽기 이제 28장에서 이 옷을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이라고 했고 35장 19절과 39장 41절에는 정교하게 만든 옷 그리고 개역에게는 공교하게 만든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과 금실 다섯 가지의 색깔의 실로 옷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을 만든 사람은 유다지파 브사렐과 단지파 올리압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부듯 하시면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아름답고 영화롭고 공교하게 또 정교하게 만든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9절,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9장 19절, 20절, 21절 시작. 자, 여기서 이제 거룩하다는 것이 이제 구별되다, 분리되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 제사장의 옷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이 거룩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한 것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지만 가시나무 떨기가 불이 붙지 않고 계속 타지 않고
가시나무 떨기가 타지 않고 불이 붙어 있는 것이 신기해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쓴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해서 모세가 신을 벗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곳에 갔을 때는 신을 벗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게 각인되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도 거룩한 막, 그 하나님의 그 황금의 집 성막에서는 제사장들이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니까. 그리고 이 신발을 벗는 것은 룻기서에 보면은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 거룩한 곳에서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내 소유, 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지한 의미에서 거룩한 곳에 있는 그 제사장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들, 형제자매들, 모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소유에 대한 내 모든 그 소유는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라 내 육체, 내 시간, 내 재능, 나의 미래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신발을 벗는데 이제 제사장 위임식 때는 먼저는 이제 순양을 완전히 이제 죽여서 불태우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순양의 안수에서 머리의 안수에서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 그 네 명의 아들에게 그 모세가 그 오른쪽 귀뿌리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오른손 엄지 손가락과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순양의 피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의 옷에다가 피와 기름을 섞어서 뿌립니다. 그랬을 때 그 옷이 거룩한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옷 앞에서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생명을 희생해서 하나님은 그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속죄를 했듯이 반드시 그 생명이 희생되어야 됐던 것을 제사장 위임식에도 상징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분이 그 거룩한 하나님 아들 되신 분께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모욕과 또 끔찍한 그 채찍질 가운데서 옷 벗김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달리시기까지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옷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가? 이 구원의 가치, 이 크나큰 구원을 우리가 어찌 등한히 여기리요?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냐.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쓰이는 은혜의 들감을 얻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주께서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지시고 나의 수치와 허물과 죄를 지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흠도 티도 없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된다면은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참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에게 이제 피와 기름을 섞어 뿌려서 거룩하게 했고, 그리고 이 피를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에봇을 벗고, 에봇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봇을 벗고 세마포 옷만 입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있는 금 향단에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이제 먼저 들어가서 금 향단을 지성소에 놓고 두 번째 다시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위에다가 일곱 번, 앞에다가 일곱 번 그렇게 뿌리고 나옴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갈 때는 염소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제비 뽑아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1년간 유효한 그 속죄를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일곱 번 그리고 앞 동편에 일곱 번 뿌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대속죄일 날 종교력으로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1년마다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소에는 금으로 쳐서 그 벗개 뚜껑을 순금으로 그룹을 날개를 펴서 그 지성소 가로 세로 높이가 5미터 되는 그 지성소의 날개로 그 지성소를 가득 메우게 하고 그 얼굴은 속죄소 시온자 그를 바라보도록 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26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돌무덤에 마리아가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흰옷 입은 천사 두 사람이 그냥 두 사람이 그 머리맡에 발 쪽에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지성소에 있던 속죄소에서 그 그룹을 금으로 쳐서 속죄소를 바라보게 했던 그 그룹이 실제로 그 천사를 상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장사 지냈던 그곳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500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할 때 그때 사람들이 정말 이런 일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엘리야가 불병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제 그 500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들은 그것이 너무나 황홀하고 놀랐고 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서서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몇 날이 못 되어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이것을 그들은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제사장이 입은 그 옷에 대한 놀라운 그 비밀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될 옷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타난 옷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 군데 더 찾겠는데 마가복음 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옷이 향새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무가 나타나고 옷이 희어져 향새가 나더라. 자, 이것은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 마가, 누가가 약간 다르게 기술했고 또 마태, 마가가 기록한 것보다 누가복음은 조금 더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죠? 이것은 이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중에 딱 한 번 이 그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그 마태는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랬고 마가는 사람이 빨래해도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이 그 옷이 하얗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도 그렇게 했는데 똑같은 사건에서 마태,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것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없는 것이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에서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도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만 기도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관점에서 다르고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그분께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잠시만 동안의 어떤 너무나 황홀한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 예수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도 그들이 누구인지 이미 알아보았다는 것. 그 당시에 사진도 없었고 1400년 전에 살았던 모세와 7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를 사진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영적으로 알게 된 누군가 이름표를 붙이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이제 우리는 미리 여기서 보게 되고 우리도 천국 가면은 이름표를 붙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시 주님께서 그렇게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베드로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이 충격적인 장면에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그냥 마치 천국 갈 것도 없이 여기다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에서 집을 짓고 살자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정신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하게 본다는 것도 잘못된 모습이고 이 불완전한 모습을 여전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원래 그분이 얼마나 영화로운 분인가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을 때도 그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부터
7장 또 19장에 이제 몇 군데의 말씀을 찾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가운데 계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4장 1절.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4절 됐습니다. 4절 시작.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하고 이제 4절 4장과 7장과 또 19장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24장로 이것은 이제 보는 성경학자마다 다른데 이것을 이제 어떤 성경학자는 우주의 장로지 이것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와 또 이스라엘 열두 제자를 합친 24장로를 의미하지 않고 우주의 장로 천사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장로 역할을 하는 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그 24장로들도 흰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그 이 흰옷은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고 그 모든 부끄러움과 죄가 사라지고 그리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 그러한 가운데 이 천사들이 또 주님이 계신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아름다움, 정말 우리의 어떤 수치, 허물, 죄,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겨내고 하늘에서 이 옷을 입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거룩한 자인가? 이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것은 믿음이 적은 자이든 어린 자이든 그리고 연약한 자이든 또 우리가 자주 넘어지든 어떤 그런 자이든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단순히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역을 믿는 자에게 이 모든 거룩한 흰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이 가운데서 우리의 흰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앞에 3장에 보면은 4대 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는 자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이 땅에 그러면 살고 있는 것이 무엇으로 이미 우리의 신분적으로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에 있어서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세상과 분리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비록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부끄럼 없이 새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앞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서 우리의 죄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행한 것들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그 과정이 있지만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완전하고 실패함이 없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벗겨지지 않는 완전한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9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해 내가 보니 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이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라.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보좌 당신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주의 생명의 영들이 모였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하나님 천국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공기와 권능과 힘이 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복수되어서 아멘. 장로들마다 알았다가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함께 하며 내가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산에서 나온 환산인데 어린 양에게 옷을 씻어 입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안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주시지도 아니하며 무마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생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앞으로 될 일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은혜로 구원 받은 모든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그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고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은혜로 주신 그분을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이 땅에서도 그날을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얼마나 더 험난한 세상이 올지 그리 아니면 잠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히 이 마지막 때 지금 읽은 이 말씀이 곧바로 우리 눈앞에서 실현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리를 어떠한 자로 삼아주셨는가, 이것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제 19장에 보면은 19장 한 번만 들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빛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흰구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입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고개를 가르더라. 그의 입에서 엘리야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신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 같으며 또 신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밝혔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나라의 왕이오 만주의 주라 하였다. 그 1600년대에 그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영국이 이제 이름이 보면은 이제 뭐 그레이트 유나이티드 브리튼 같은 이름이 그랬습니다.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가 이제 이렇게 연합돼서 이제 대영 제국이 되었는데 그
종교계에 있고 나서 이제 독일에서 또 프랑스를 스위스를 중심으로 종교계에 있었던 그 종교계획이 영국에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에 헨리 8세라는 참 정말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종교개혁도 있었고 또 그 전까지 계속 카톨릭이 지배를 했었는데 카톨릭의 법에는 이혼을 금지하니까 자기가 이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카톨릭 법에 위배되니까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영국 국교회, 우리말로는 성공회입니다. 그 성공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회에 들면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그 성공회에 들지 않는 비국교도, 독립교회라고 하는 이 개혁교회들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의 한 어린 여자아이가 이제 만찬 예배에 참여하려고 가고 있는데 영국 국교도들이 이제 붙잡았습니다. 네가 어디 가느냐? 자기는 그곳에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붙잡혀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었습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번년부터 해서 또 많은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갑자기 성령이 주시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디 가느냐? 네,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오빠가 나를 위해 유언을 남겼고 나를 위해 한 일을 지금 듣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국교도들이 이 어린 소녀를 그 가도록 내버려 두고 붙잡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오빠가 누구죠?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이 소녀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 자, 우리가 읽은 19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피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옷이 생명을 희생하고 가죽 옷이 입혀졌듯이 우리의 의의 옷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 아름다운 옷, 의의 옷, 흰 옷을 우리는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하든 작은 것이지만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옳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아니오 하고 단호하게 마음에서부터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다. 나는 죄사함 받고 의로워졌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짓고 있다면은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머리에 있고 우리의 어떤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고자 하느냐. 분명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은혜는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 은혜를 남용하고 이 구원의 가치를 그 위대한 가치를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같은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즐거움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